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 4년 차로 올리브영에서 1년마다 약 5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 SVIP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올해도 지금 벌써 SVIP 또 다시 달성을 하고 말았는데요. 올해로 20년, 21년, 22년, 3년째 SVIP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SVI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벌써 22년 새해가 됐네요.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올리브영에 새로운 템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가지고 싶은 제품들도 정말 하나둘 많이 생겨서 이번에도 다양하게 쇼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기초, 클렌징, 색조, 자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보고 싶은 순서대로 밑에 시간대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와, 여러분 벌써 22년 새해가 밝았네요. 이번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올해로 한 살을 더 먹게 되어서 이제 진짜 서른에 가까워졌습니다. 내년이면 서른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요새 안티에이징이랑 피부 탄력 이런 거에 관심이 정말 많아져서 이것저것 유명한 제품들 많이 사용해보고 피부 탄력에 좋다는 그 콜라겐도 정말 꾸준히 먹고 있는 정도로 탄력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써봤던 많은 것들 중에서 써보고 오! 이거 정말 괜찮다 하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가져왔던 거는 바로 짜잔! 이 제품입니다. 메디엔스의 비타 콜라겐 마스크로 한 장에 6,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써본 거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새로 입점하게 되어서 테스트할 겸 받아서 사용을 해봤던 게 처음이었어요. 이 마스크팩이 확실히 하이드로겔 마스크라서 얼굴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게 일단 1차 대감동. 저는 시트 마스크팩보다는 이런 하이드로겔 타입의 마스크가 이제 얼굴에 딱 달라붙은 채로 이것저것 활동할 수도 있고 앰플이 뚝뚝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런 하이드로겔 타입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또 이걸 사용하면서 정말 좋았던 점이 제가 요즘 꾸준히 먹고 있는 콜라겐. 그 콜라겐이 여기 전성분을 보면은 이렇게 전성분표에서 가장 맨 앞단에 위치할 만큼 무려 콜라겐이 83%나 들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콜라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시트 마스크팩처럼 시트를 앰플에다 적신 느낌이 아니라 그냥 콜라겐 덩어리 자체를 얼굴에다 딱 덩어리째 올린 듯한 느낌? 확실히 시트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일 때랑은 다르게 마스크팩을 딱 붙였을 때 묵직한 게 느껴져요. 이게 신기했던 게 모공보다 작은 콜라겐 분자라는 점이에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교육을 받는 게 많은데 그때 알고 있던 상식 중에 하나가 콜라겐은 저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고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이 아주 피부 모공보다 잘게 쪼개져 있는 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피부 모공에 흡수가 잘 된다는 점. 흡수가 잘 되니까 더더욱 탄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주간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겔 마스크다 보니까 30-40분은 얼굴에 충분히 붙여줘야 되는데 30분 정도 붙여두고 있으면 제품이 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마스크가 점점 얇아지고 투명해지는 게 직접 눈으로 보여서 더더욱 믿음직스러웠어요. 사용해보니까 피부가 촉촉해진 건 당연이고 오히려 피부가 이렇게 환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확실히 환해지고 탱탱해진 게 보이시죠? 저는 마스크팩을 볼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쿨링감이거든요. 이걸 피부에 딱 붙였을 때 쿨링감이 그래서 그런지 이걸 붙이고 나서 피부 화장을 해주면 피부가 아주 떡으로 잘 먹더라고요.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뿐만 하는 거 보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몇몇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선정해서 바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져온 제품은 짜잔! 크림입니다. 와, 진짜 저 크림 추천템은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것 같아요. 그도 그럴게 제 크림은 진짜 얼굴에 사용해보고 와, 이거 진짜 괜찮다 하는 것들이 정말 몇 개 없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정말 잘 맞는 크림은 건성이니만큼 고보습 크림. 그런데 유분기가 많아서 반짝반짝거리는 크림? No! 고보습인데도 잔여감이 없어서 피부가 전혀 답답하지 않는 그런 보송한 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류의 크림이 사용감도 편안하고
화장품 밀림이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아토피 피부인 제게도 잘 맞는 아주 순한 크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왕이면 약산성 크림이 좋겠죠. 진짜 저 이것저것 크림 많이 따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 마음에 쏙 드는 크림이 정말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크림이 있답니다. 이 크림! 셀퓨전시의 약산성 페리어 크림으로 32,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셀퓨전시 하면 솔직히 좀 예전 감성이 아닌가 싶어서 이 크림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셀퓨전시라는 브랜드는 좋아해서 스킨패드도 써보고 마스크팩 추천도 그렇게 많이 했었던 제품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웬걸...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가득 담은 크림! 저 진짜 이걸로 완전 정착했어요. 약산성이 저자극 크림에 높은 보습감을 주는 고보습 크림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흔적음이 없이 싹 다 흡수되는 겉보속촉의 크림이에요. 그럼 보습감이 빨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No! 100시간 밀착 보습크림이라는 별명에 맞게 진짜 보습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화장 뜨임이나 화장 밀림이 전혀 없었어요. 솔직히 올리브영에 있는 약산성 크림들 일단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산성 크림 하면 되게 산뜻한 타입의 젤 크림 타입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약산성 크림이면서 고보습 크림인 제품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제 친구도 저희 집에서 자고 갈 때 이거 발라보고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하고 사진을 글쎄 이렇게 찍어가더라고요. 사야겠다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말이 너무 많아졌네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해서 약산성의 저자극 보습크림이 필요한 분들도 유분기가 가득이어서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크림 싫고 겉은 보송한데 속은 아주 촉촉한 그런 고보습 크림을 찾는 분들이라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이 셀퓨전시 크림 완전 추천해요. 그 다음 세 번째 탭으로는 항상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이에요. 짜잔! 오이미스트! 쌍파의 어딕트 글로우 매직 에센스로 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수정 화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정 화장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다 닦아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이런 오일 미스트를 뿌려줘서 피부에 들뜸이 없게끔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냥 미스트랑 다르게 오일층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흔들어서 사용했을 때 얼굴 전체의 수분감과 오일감을 살짝 섞어주기 때문에 엄청 촉촉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바로 지금 뿌려볼게요.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살짝 뿌려줬을 뿐인데 엄청 반짝반짝하게 오일이 살짝 광이 도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솔직히 밖에서 손으로 미스트 뿌리고 툭툭툭툭툭 두들기엔 내 손이 너무 더럽잖아요. 두들겨줄 필요 없이 그냥 냅두기만 해도 아주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 쌍파 오일 미스트가 실은 올리브영의 다른 오일 미스트들도 있는데 왜 항상 이 쌍파 오일 미스트만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이거랑 많이 비슷한 게 달바 오일 미스트 도 있기는 한데 제가 그거랑 요거 두 개 다 사서 비교를 해보니까 달바는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너무 리치한 느낌이라서 건성인 제게도 조금 너무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쌍파 같은 경우에는 흡수도 잘 되면서 빠르게 흡수를 시켜줘서 부담없이 사용하기에 딱 적합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9,900원으로 할인을 은근히 자주 하는 편이라서 9,900원 할인할 때마다 더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가끔가다 랜덤으로 미스트 뿌리는 부분 스프레이가 망가져서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나와 안 나와. 나 이거 아직 이렇게나 많은데 이거를 물론 교환 반품을 하면 되긴 하지만 또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올 땐 또 나오고 안 나올 땐 안 나오는 거라서 그냥 아주 힘들게 항상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 그 다음 클렌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렌징 제품에서 제일 첫 번째 소개해드릴 템은 짜잔! 빅토리아 스웨덴 에그팩 싱글로 8,4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지 않아요? 나는 예전부터 코덕이었다. 나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관심 있게 보셨을 수도 있는 예전에 이걸 사용했을 때 블랙헤드가 정말 많이 가라앉는 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사용해볼까?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 슈레든 에그비누를 사용하는 방법은 물을 묻힌 다음에 거품을 내서 얼굴을 식혀줘도 되지만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코나 이마, 인중 같은 데에다가 팩 하듯이 거품을 올려놓으면 확실히 블랙헤드가 많이 개선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사용을 해서 그런지 예전에 사용했던 기억이 너무 좋게만 남아있었던 건지 예전처럼 만큼의 감동은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너무 제게는 건조였어요. 블랙헤드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제거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추억의 템이지만 정말 아쉬웠던 제품. 그리고 두 번째 클렌징템은 짜잔! 바로 요 클렌징 오일! 랑벨 내추럴 딥클렌징 스페셜 기획 세트로 1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 에이트루 클렌징 오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이트루 클렌징 오일이 쿠팡에서 사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쿠팡에서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새로운 거를 써볼까? 주변에서 추천을 받았던 이 랑벨 클렌징 오일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천연 오일이 가득한 클렌징 오일로 유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천연 오일? 내기도 정말 잘 맞을까? 살짝 걱정 반, 기대 반? 저는 천연 오일과도 잘 맞는 얼굴인가 봐요. 저의 얼굴에도 아주 잘 맞았었는데 에이트루와 비교를 해보니 확실히 향도 레몬향처럼 굉장히 시트러스한 향이 상큼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을 했을 때 미화 과정도 잘 되고 다 씻고 냈을 때 산뜻하니 와 이거 지성 피부인 분들이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럽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저는 에이트루를 굉장히 꾸준히 사용하는 게 블랙헤드 제거에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정말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호바씨 오일이 많이 들어있는 에이트루보다는 포도씨 오일과 마카다미아씨 오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블랙헤드가 확실히 제거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클렌징이 순하고 깔끔하고 산뜻하게 된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블랙헤드 제거를 위해서 에이트루 클렌징 오일을 다시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클렌징 제품으로는 짜잔! 키노닉스 카모 원스텝 클렌징 패드로 12,51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꾸준히 사용하고 있던 클렌징 패드는 클라브의 약산성 클렌징 패드를 엄청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2년이 되면서 새로운 것도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요걸 한번 구매를 해보게 되었어요. 일단 사용감에 있어서 편하게 뒷부분을 이렇게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꺼내고 사용하는데 아주 편하게 사용을 했던 점이 있고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어서 한 장 한 장씩 꺼내서 쓰기가 되게 편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었고요. 앞면은 엠보면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드의 사이즈도 적당히 크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한 장으로 다 닦아내는데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색조들을 발라봤는데 바로 닦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워터프루프의 아이라이너와 틴트도 무난하게 지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틴트의 완벽한 착색까지는 다 지워지지는 못했더라고요. 다른 클렌징 패드를 이용하고 나서 얼굴에 스킨이나 로션 같은 걸 바로 발라주지 않으면 얼굴이 매우 땡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 클렌징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을 닦아줬을 때는 당장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당김이 없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산성 클렌징 패드인 점도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클렌징 패드이다 보니까 여기 워터프루프의 마스카라까지는 완벽하게 지워지지는 않더라고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아니면 리벤아이 리무버를 이용해서야만 지워진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성분도 약산성에 촉촉한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매우 만족스러워서 다음에 이거 다 쓰면 또 재구매를 할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만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요거에는 집게가 없다는 사실. 집게 하나만 넣어주면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게 하나만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클렌징에서 짜잔! 헤어!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모레모 앰플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로 16,8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예 이것만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아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또 너무 만족스러워서 재구매를 했습니다. 재구매 템! 만약에 제가 전에 자세히 설명했던 게 궁금하시다면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이 모레모 제품은 워낙 워터 트리트먼트의 원조이니만큼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재구매를 한 이 제품은 원래 기존 버전의 이 워터 트리트먼트랑은 다른 제품이에요. 이게 원래 기존의 버전이고 이거가 저번에 새로 나왔었던 앰플 트리트먼트인데 한번 써보고 나서 여기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이제 이건 안 사고 이것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 제품을 왜 재구매를 했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트리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은 노 실리콘. 실리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이 두피에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머리에 사용을 했을 때 머릿결이 아주 물미역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얘는 단 100초만 발라줘도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재구매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 오는 분들에게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색조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색조템에서는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걸 구매해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이번에 구매를 해가지고 왔던 이 어뮤즈 틴트들, 촉촉한 틴트와 매트한 틴트를 이렇게, 특히 제가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 매트한 틴트들인데요. 어뮤즈의 듀벨벳 틴트로 2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뮤즈가 비건 화장품이니만큼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점도 좋았고, 일단 얘는 사용감이 다 했다. 사용감이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원래 하나 사고 나서 두 개까지 더 사가지고 와버렸어요. 이 어뮤즈 틴트가 어떤 제형이냐면 처음에 발랐을 때는 좀 촉촉하게 발리지만 살짝 시간이 지나면 매트하게 변하는 요새 유행하는 틴트의 제형인데요. 굉장히 얇고 스무스하게 발려서 가벼운 사용감의 틴트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만족을 할 틴트예요. 또 이게 픽싱이 되면 마스크 묻어남이 정말 정말 너무 적어서 와, 진짜 코로나 시국에 정말 사용하기 좋은 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당장 지금 손등에다 이렇게 살짝 발색을 한 것만 봐도 얇게 밀착되는 게 바로 보이지 않아요? 수채화처럼? 지금 이 어뮤즈 틴트랑 비슷한 사용감으로 또 유명한 제품들이 이런 웨이크메이크 틴트나 3CA 워터블러 틴트 이렇게 있죠. 외매 틴트는 사용했을 때 촉촉하게 발리면서 픽싱이 되면 이제 마스크 묻어남도 없고, 가장 좋았던 거는 입술이 정말 예뻐 보이게 연출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는데 아쉬운 걸로는 노플레 현상이 생긴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웠던 틴트였어요. 그리고 또 이거와 비슷한 틴트로는 여기 3CA 틴트가 있어요. 발색이 가볍게 되면서 처음 발랐을 땐 촉촉하지만 막상 다 바르고 나면 픽싱이 돼서 마스크 묻어남도 없고 가벼운 사용감이라서 너무 답답하지 않다는 점이 정말 좋았던 건데, 얘는 아쉬운 점이 마르면서 입술에 각질 부각이 조금 되는 편이었어요. 입술이 막 예뻐 보이게 블러 처리한 것 같은 표현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어뮤즈 틴트는 그 두 가지의 장점들을 잘 섞은 틴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가볍게 발리면서도 입술 각질 부각 하나도 없이 입술이 매끈매끈 예뻐 보이는데 노플레 현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픽싱 틴트류 중에서는 이 어뮤즈를 제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이거의 아쉬운 점은 색깔이 약간 좀 맑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좀 쨍한 사용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요새 여리여리한 색감을 선호하게 되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템으로는 짜잔! 애교살 라이너. 홀로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로 9,8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애교살 라이너 이거 들어오자마자 테스트 까면서 와 이거 사야겠다 하고 바로 사가지고 왔던 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샀을 때는 안 유명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벌써 이거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 애교살을 만들어준데 1등 공신 한 아이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뒷면에는 어두운 부분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이 앞부분으로는 마치 컨실러처럼 피부톤을 밝게 해줘서 애교살 두툼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좋았어요. 솔직히 올리브영에 있는 애교살 라이너들 중에서 이거만한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가격대도 너무 착한데 색깔도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주지 부드럽지 너무 만족스러워요. 컬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웜톤, 쿨톤, 리얼톤. 근데 그 세 개 중에서 저는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웜톤과 리얼톤을 사가지고 왔어요. 쿨톤은 발라보니까 그게 살짝 핑크기가 많이 돌아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용한 거는 3번의 리얼톤 진짜 컬러를 사용한 건데 이게 저는 제일 만족스러워요. 무펄 화장할 때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냥 막 샥샥 눈질러주기만 하면 아주 쉽게 애교살이 딱 올라와서 요새 화장할 때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나의 눈을 통통하고 크게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파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헤어롤! 힐리밀리 분리형 앞머리 헤어롤로 3,1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헤어롤 올리브영에 들어온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저는 계속 이거를 아, 이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어차피 이거 있어 하면서 안 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앞머리 없애고 옆머리 이렇게 낼 때도 되게 잘 쓰고 있는 헤어롤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앞머리를 다시 잘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한 길이의 이런 헤어롤이 나왔어요. 근데 얘의 이제 좀 독특한 점은 이렇게 짧은 사이즈의 헤어롤로도 바꿀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찍기 부분처럼 여기를 고정할 수가 있다는 점이 이제 좀 독특한 부분인데 이렇게 헤어롤을 짧게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앞머리가 있는 분들한테도 좋고 앞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옆머리랑 같이 전체적으로 말기에도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집게로 딱 집어주면 떨어지는 일 없이 돌아가는 일 없이 잘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헤어롤을 집게로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게 부분에 자국이 남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얘는 달라요. 이 부분에 구멍이 되게 넓게 되어 있고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헤어롤 집게 자국이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안 쓰고 이걸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번 올리브영 쇼핑 하울도 끝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신상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도 몇 개가 있어서 정말 다양한 쇼핑들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좋았던 제품도 소개를 했지만 약간은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생각했던 좋은 꿀템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이벤트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쫄라가지고 해주시기로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제일 와닿으실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올리브영 컨텐츠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2022년 새해에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